착한 사진을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대단히 추웠습니다. 내가 좀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집도 시골에 사니까 물이 얼어서 며칠 동안 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그런 일이 없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후에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린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홍보할 일이 있어서 일단 홍보를 몇 가지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보면 1호 부산국제사진제 대전 순회전이 열립니다. 포스터 안에 보면 클릭해서 보시면 포스터 안에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한 달간 대전에 작은 창큰 풍경이라고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 동구 대전천 동로 580번지 여기에서 전시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시간 나시는 분들은 관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와서 보시면 공부되죠. 이거는 여러분과 함께 7번 국도와 7번 77번 국도를 촬영하실 기회를 가집니다. 제가 하는 일이에요. 택리지 프로젝트라고 제가 올 1월부터 진행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자리가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신청을 해서 저와 함께 촬영을 하시고 저희가 만드는 루트 777책 펀딩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클릭하시면 이런 형태의 신청서에 대한 설명과 신청서 얘기가 나옵니다. 신청서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다양한 신청, 저와 함께 촬영 가는 거, 아니면 책만 펀딩 하는 거, 또는 토요일, 일요일 날또 함께 촬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천인 천작 크리스마스 선물전. 이 크리스마스 선물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을 나의 친구들에게 또는 내 집에 걸수 있는 사진입니다. 특별히 주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찍은 사진을 내 집에 걸거나, 또는,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사진을 응모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제 1000명까지 선착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500명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 올해는 다시 만만하게 한 1000명 가보자. 그래서 1000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들어와 보시면, 1000명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고, 참가비가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액자가, 디아스 액자를 드립니다. 디아스 액자 일반적으로 제작하는데 10만 원 넘죠. 여러분이 사진관이나 액자집 가서 제작하시면 그저 10만 원 넘습니다. 그 액자 하나, 그리고 지금 보시는 책자. 저거는 이번에는 한 300여 명이 출품했기 때문에 한이 정도 두께의 책이겠지만, 내년에는 저두배 이상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사진집. 뭐, 매그넘 책 같은 그런 책이 하나 나온다 봐야 되겠죠? 정말 수준 높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아마추어가 찍었는데 무슨 수준이 그렇게 높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좋은 사진 찍어서 그 중에 한장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선물하고 싶은 사진을 골라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책한 권. 액자를 제작해서 액자도 드리고, 책도 드리고, 그걸 또 어디서 전시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그것도 1층이에요. 1층과 지하 1층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한 사람당 10만 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해가지고 한 29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90만 원은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들 스태프들 다 들어가서 참가하신 분들하고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투명하게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했다는 걸 여러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하셔도 됩니다.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냥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전이잖아요.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면 산타복도 입고 즐겁게 좀 즐거운 놀이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밤미태 선생님의 사진이 있고 또 넘버 철수양 선생님의 사진 이건 저기죠 필리핀 사진 필리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현장감 있어요 양철수 선생님 사진 현장감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음식을 주워먹고, 뭐 강아지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죠? 아이고, 줄타기, 줄타기를 뒤로 누워서 하네요. 양철수 선생님 사진 현장감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밥한그 놓고 아이 서 있어. 이렇게 떠서 먹는. 숟가락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떠서 먹여주나 봐요, 누나가. 고무줄 뒤였던 겁니까? 아이, 좋습니다. 참, 가난 속에서도 행복은 꽃피는 거예요. 예. 아이들 보십시오. 예. 아, 줄타기 한대. 이거, 예사롭지 않네. 사진이 대단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참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아름다움이죠. 굳건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 굳건한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우리 양철수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양철수 선생님은 필리핀을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면 오늘은 안 오셨는데 안 올리셨는데 그럼 필리핀 아이들 심장병 때문에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가끔 받아 보시면 양철수 선생님이 어디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글을 올리면 십시일반 담은 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누구냐 있는 누구냐. 오늘은 먹는 시리즈입니까? 며칠 전에 웃는 시리즈가 왔던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아이고 이거 귀여워라 짜장면 먹나요? 아이고 고노차 이게 아빠의 마음이 정말 들여다보여요. 아빠가 아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그게 너무 여실히 보입니다. 아기가 좀 커서 자신의 이제 조그만 아들은 이런 모습 싫어하겠죠. 어른이 되고 이러면 대단히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예, 함창호 선생님, 예, 고향. 야, 요 위에 느낌 좋네요. 요 위에 느낌. 아, 아이고, 뒤돌아보는 아기. 많이 들어가셨어요. 거리상에 많이 들어갔던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많이 들어가신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뭔가 느낌 있어요. 이 어머니 오세요. 깬가 봐요. 깨 터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쉬고 계시는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표정 좋으시다. 어머니 또 다른 어머니신가 봐요 이분은 다른 어머니 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거 표정 좋으시네요 어머니 표정 참 좋으시네요 이거는 사진을 찍는 이 작가 함창호 선생님이라는 분의 품성을 느끼게 해요 찍는 사람이 안 웃으면 상대가 웃지 않거든요 이 찍는 분의 품성 좋은 인격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할아버지 보세요 이 아버님 올해 참 건강하시게 사십시오 이거, 이두 분은, 아, 사진 살아있다, 느낌이. 아, 함창호 선생님, 이럴 때 좋으네요. 네? 아이고, 강아지 이름은 뭐하냐? 우리 집 강아지하고 똑같네요. 어머니 뭐라 그러신다. 네? 아이고, 올해 집과 함께 오래 사셨다, 그죠? 예, 네. 깨트는 장면인가? 아, 정말, 사진이. 야, 지난번 사진하고 너무 다르네요. 사진이 살아있어요. 네? 함창호 선생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느낌 좋아요. 이거는 제임스 리스. 이것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무엇인가? 이 먹고 좋네요.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죠? 아, 예. 아이고. 이것들은 무엇일까? 이 먹고 이런 거죠. 이 먹고라고 묻는 그러면 무엇이냐? 누구냐? 이걸 이제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이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 먹고, 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그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정운식 선생님, 사진을 석장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도 볼까요? 아, 재밌는 사진을 찍어 올리셨네요. 조금 더, 날씨 같은 거잘 보시고, 약간 색깔이 칙칙한 느낌이 들죠, 그죠? 색깔을 좀잘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나쁘지 않아요. 이항호 선생님, 계심사. 계심사예요. 계심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게 안 뜨냐? 계심사. 아, 눈이 왔다. 계심사에. 그죠? 눈 계심사를 찍으셨구나. 상왕산 계심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눈꽃이 피고. 예.
잘 보았습니다. 선생님, 좀 화각을 조금 더, 뭐라 그럽니까? 파고드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슬핏, 보이는 대로 찍은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 조금 더 화각을 파고드셔야 돼요. 이 사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깊이를 갖추시는 게 좋죠. 아, 이게 좋다. 박창희, 담배 피우는 모습. 아, 이거 담배 피우는 거. 요새는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이 갈 곳이 없죠. 저도 흡연자입니다만은, 저는 대장암 수술까지 하고 다 흡연을 하는데. 너무, 제재가 심해요. 그죠? 여기도 담배 피우고. 이거 친구, 까딱하다가 입 맞추겠어요. 이거 왜 피우? 까딱하다가 입 맞추겠어요. 살아있는 표정이네요. 아유, 마지막에 집으로 가는 것까지. 친구가 무엇인지를 한껏 알려주는 아주 좋은, 즐거움이 그대로 넘치는 사진이었습니다. 김태석 선생님, 그의 겨울은 따스했는데 뭡니까, 이거? 동경은 겨울은 따뜻했는데, 뭐,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본 제목이에요. 신태석 선생님 사진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뭔가를 본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사진을 잘 찍어요. 신태석 선생님은 사진을 잘 찍는 분이세요. 근데 잘 찍는 것은, 그냥 형식미가 충분히 좋죠. 형식미가. 그래서 누가 봐도 잘 찍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슴엔 안 와요. 근데 이건 뭐잘 찍었다 말하기 어려워요. 훅 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 보세요.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듯한 느낌. 강아지 혼잔데 이것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는 이상한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가슴을 찌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늘이 돋기 시작한 사진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별거 아닌 건데 아파트에 불이 켜지는 것 때문에 그림이 되고. 그쵸?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이게 놓치면 안 되는데요.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사람 더 볼까요? 박은선 선생님. 김포 북변 사지구. 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발진을 위한 파괴이지만 표정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아, 이거 사진 재밌다. 이 사진, 이 시리즈로 찍으면 괜찮아요. 이 사람이 사는 집과 문패와 같이 찍는 이 시리즈를 계속 찍으면 재밌을 거예요. 이거 대단히 그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 다 나와서 문패와 함께 쭉서 있고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건 그림 됩니다. 무조건 사진 작품 돼요. 아주 생각이 깊으신 분이네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못 보신 분들의 사진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시 땡 하면 화요일 날은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있잖아요. 이게 화요일 12시 땡 하면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이나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들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구글 미트에 들어와서 누구나 참여하고 청강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청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전전시 시간 나시면 또 참여해 주시고 천인전 크리스마스 선물전 여기도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김홍이와 함께하는 루트 777 예, 함께 걷고 함께 찍고 하는 이 행사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어떻습니까? 젊어졌습니까? 예, 우리 집에서 뒷머리가 너무 길다.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오니까 좀 깔끔하게 잘라서 방송을 해라.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